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앞에 제가 동사미를 구조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쇼츠 영상이 거의 200만 가까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일일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신 댓글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동사미를 구조할 때부터 데려와서 입양 보내기까지 먹인 음식들입니다. 구조할 때는 계란을 넣은 라면을 먹였고 그날 저녁에는 콩나물 국밥에 계란, 날계란을 얹어서 먹였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는 굴을 계란에 입혀 전을 부쳐서 저도 먹고 또 동사미에게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세 끼를 제가 먹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사미에게 제가 먹인 이 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이 아기 강아지, 이 강아지에게 이런 계란을 넣은 라면을 먹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첨예하게 뭐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댓글 다셨던 모든 분들, 제게 유리한 댓글을 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편에서 불리한 댓글을 다셨던 분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이 가슴 아프게 이번 영상을 지켜보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과연 구조하는 과정에서 라면을 먹이도 되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라면을 먹여서는 안 되었는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로에 빠진 동사미 처음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해를 못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혹시 내려가서 물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섰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강아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요. 또 저는 일생 동안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애견을 사랑하시고 또 반려견을 기르시는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뭐 강아지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강아지 습성 같은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강아지 이해력 분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햇병아리입니다. 동사미보다 더 어린 그런 강아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동사미를 통해서 하루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말 강아지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야만성과 잔혹성을 드러내는 그런 댓글을 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댓글에 부안해동해서 마치 이리떼가 어린 양을 공격하듯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온갖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가슴 아프게 목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그런 악성 댓글을 서슴지 않고 배설하듯이 남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나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서슴치 않고 학대하는 사람이나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적인 야만성과 잔혹성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라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중에 극단적인 라면 혐오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라면을 먹게 되면은 강아지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라면을 먹게 되면은 한 번 먹는 것만으로 평생 후유증이 남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대부분은 아주 건설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의견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극단적인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라면을 먹일 바에는 구조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아지에 대한 상식, 저는 강아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개는 잡식성이다, 이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료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종교적인 신념처럼 이런 믿음이 굳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강아지에게, 개에게 꼭 사료를 먹여야 한다, 뭐 사료가 정말 그렇게 완전한 건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처럼 이 강아지와 개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최고의 음식인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라면 이 위험론을 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라면 면 자체보다도 이 서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은 나트륨이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이 암적 존재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 돼야 강아지에게 위험한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나트륨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과연 우리 애견인 여러분, 또 반려견을 기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먹이는 사료 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는 야채, 과일 속에는 나트륨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은 나트륨이 과다하게 우리 몸속에 또 애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전혀 배출할 수 없는 것인지, 무슨 독극물인지, 먹으면은 바로 즉사할 수 있는 무슨 치사 성분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처음 안 것인데요. 굴을 먹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굴은 이 강아지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음식인지, 예, 궁금합니다. 과연 생명이 위험하다면은 어떤 성분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강아지가 위험하게 되는지, 예,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다른 이슈가 있으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동사미를 제가 입양 보낼 때 분명히 이 새엄마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동사미 때문에 정말
이 사회의 굵직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언급해 봅니다. 이 새엄마를 찾아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엄마라는 것은 여성인데 누가 보더라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엄마를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에게 입양 보낸 게 맞고요. 설사 또 남성분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남성분에게 애견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남자한테 가면은 이 학대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댓글을 다셨던 분이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페미니즘 문제도 아니고 저도 남성이지만 개를 구조한 것도 남성이고 설사 남자가 입양을 해갔더라도 여성 못지않게 저는 이 심성이 좋으신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잘 돌봐주고 가족으로 가족의 구성으로 받아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분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뭐 직장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제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보다 남성이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편견과 예단,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지만 밥하고 라면도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또 동삼이 목욕도 시키고 빗질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강아지를 잘 케어해 주지 못하리라는 그런 믿음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달리고 인상 깊은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동사미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던 것 같는데요. 동사미 입양 보낸 후에 소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학대하는지 또 뭐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동사미 입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 분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고 또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동사미의 복지라든가 또 안락한 생활 이런 것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야 아마 누구 못지않게 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미를 맡아서 기꺼이 입양해 주시고 길러 주시겠다라는 그분의 이 가력한 마음씨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하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사미를 학대하는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입양하신 분을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왜 전들 동사미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꿈에서도 나타나는 동사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주장 논란을 이 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가소롭고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200만 명이 본 영상입니다. 우리 200만 시청자 여러분들,
또 댓글로서 동사미를 정말 이 걱정해 주신 이 수천 명의 이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 논란, 이것은 이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무서운 댓글을 다시는 분들, 최소한 그런 댓글을 다실 때에는 무슨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의심되는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천벌을 받을 그런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사미는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면을 먹이고 싶어도, 굴전을 부쳐주고 싶어도, 콩나물국밥을 말아주고 싶어도, 동사미는 제 곁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슬픈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사미를 보내고 난 후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라면을 먹이고 굴을 먹이고 콩나물 국밥을 먹였던 그 사실이 아닙니다. 첫날 데리고 와서 강아지에 대해 너무나 이해가 부족하고 또 몸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밤늦게 집에 와보니 몸도 피곤하고 해서 동사미를 그대로 창고에서 재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동사미를 통해서 하루 같이 있었지만 조금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동사미 구조할 때 무지에서인지 기능적인 미숙함에서인지 실수도 있었고 또 애견인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조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강아지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런 미숙함에 대한 비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격려와 칭찬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부탁은 아닙니다. 구조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실수한 부분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 어떤 누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기꺼이 구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애견인 여러분, 여러분들 편에 서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제 영상에 보면은 지리산 주변에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을 이슈화한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서 정말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